전국의 주요 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당초 계획보다 수능 최저 등급을 완화했습니다. 선택형 수능에 따른 문제점이 커진 탓인데 그 영향을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1등급 정도 완화하거나 폐지를 결정해준 대학은 전국 32개 주요 대학입니다.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외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과 충남대와 부산교대, 경북대, 대구 한의대 등 일부 지역 대학입니다. 경북대의 경우 수능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을 1등급씩 낮춰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경상대학 전학부, 행정학부는 등급의 합을 5 이내에서 6 이내로, 전자공학부,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 생물교육은 등급합을 7 이내에서 8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대구 한의대도 한의예과의 경우 수능 4개 영역 등급합을 7 이내에서 8 이내로, 학생부 우수자 특별전형에서는 국어 A, 수학 B, 영어 B 등급합을 5 이내에서 6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수정해준 이유는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어려운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등급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이들 대학에 지원 가능한 수험생들이 늘어나 실제 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적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 하지 말고 그 성적이 유지된다는 예상을 하고 최저학력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논술 비중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됨으로 해가지고 재수생들은 좀 불리해지고 반면에 재학생들은 논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게 특징으로 보이집니다. 대교협은 이와 함께 A형 입시생만 지원 가능했던 예체능계에 대해 가산점 없이 B형도 지원하게 해줘 수험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한편 올해 수시 모집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의 전형 계획을 대거 수정해 줌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선택형 수능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